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7 총선에서 검찰 출신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거 등용해서 차출해가지고 본인의 친위 부대를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 정치판이라는 것이 아주 난한 곳입니다. 난한 곳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역정보라든지 거짓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음해성 정보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해성 정보를 터뜨리고, 그 음해성 정보란 것이 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작한 것, 제조한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유력한 예를 들면 공천 후보가 있으면은 그 공천 후보가 여성인 경우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여성인 경우면은 그 여성에게 대해서 가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뭐 예를 들면 싱글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남자친구가 누구라든지 그런 것도 근사하게 이런들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공개적으로 이런들 뭐죠 그것을 예 그냥 흘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일상적인 그런 게 정치판이거든요.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은 그 정치판에 뛰어들 수가 없고 또 뛰어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스타일만 구기게 마련이죠. 그 인간들이란 것이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가질 수가 있으면 별짓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가능하면 본인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돼 가지고 퇴임 이후에도 자기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하고 이런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 가지고 좀 국정수행에 뭐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대거 이름 차출해서 공천을 준다. 이런 것은 뭐 미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고려하게 되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이 주도해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공화국이나 이런 프레임을 좀 덮어 씌우기 위한 일종의 거짓말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영남 의원들이 검사 공천승에 술렁거린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예. 이거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동아일보에서 났던 이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을 기사화한 기자가 쓴 기사의 말미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한번 이걸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솔직담백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그런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방에서 뭡니까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적들이 아마 둘러싸여 있다고 본인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꼽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다.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다.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드러낸 사실이고 전체 규모로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들도 정치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검찰 출신들 가운데 뭐 이 저 국회에 입성해 가지고 제 몫을 다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그냥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런 악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뭐 좋지 못한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여기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사무총장을 맡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로 알려진 이철규 아마 이분이 검찰 출신 아니고 경찰 출신입니까? 예.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영남권에 출마할지 여부가 내년 총선 변수로 꼽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천 명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 대통령이 안 하실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개파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쪽지를 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천하지만 대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지분 사이에 여러분들 그냥 자기 지분 몇 명 몇 명 몇 명이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례대표 지금 무슨 늘려달라고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딴 거 아닙니다. 그 비례대표라는 것이 뺄 게 아니고 그냥 당의 여러분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당대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몇 명씩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안 들어주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사달이 크게 나는 거죠. 뭐 그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대충 뭡니까? A씨 함께 8명, B씨 함께 7명, C씨 함께 이랍니다. 5명에서 무난하게 뭡니까? 예, 그렇게 해서 뽑아주면은 그냥 조용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좀 선이 굵게 무슨 싸우는 뭡니까?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선이 굵게 이름 나오면은 그럼 나중에 뒤에 뭐 완전히 뒤집고 그냥 생야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이 돌아간 겁니다. 이시조선하고 대한민국 정치판하고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친소관계가 강한 사람들은 그냥 밀어주겠지만 그거 여러분 국회의원 뺏지 않았다는데 그냥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뭐 거래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전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뭐 여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다수 야당과 일본 언론들에 의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제가 검찰 대거 4.7 총선 차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북북북부님 말씀 잘하신 정직하게 공전하면 본인이 당하죠. 세게 당하죠. 그냥
지분끼리 그냥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지분을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여러분 안 해주면은 온갖 음의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평소에 예? 그 관계가 돼 있는 언론사들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온갖 역병불 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 기간 동안 안 바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당선돼야 되는 거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나라야 뭐 산으로 가든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른 나라의 나라를 파는 사람도 나올 거다. 아니 공 박사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죠. 내한테 이익만 챙겨줄 수 있으면 우리 편한테 뭡니까 한복 듬뿍 챙겨줄 수 있으면은 그럼 나라 팔아먹죠. 그 정도 뭡니까 돈 주니까 이렇게 순하게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뭐 일본이 빼앗아갔다 야단 법석을 떨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뭐죠? 그렇게 이런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이 문제 관해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본인도 뭐 그런 바람이 있겠죠. 지금 저 문재인 여러분들 전 대통령이 안전한 것처럼 자기한테 우호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물러나고 나면은 좀 보호가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검찰을 그럼 이번 지금은 이제 그러면 검찰은 대개 왜 그렇게 많이 그냥 요직에 포진하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정치판을 오래 있었으면은 사람 관계가 굉장히 넓을 거라고요. 자기 수첩에 뭐 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있을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뭐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본인 수집에 올라있는 여러분들 쓸만한 인재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인재풀이 자동적으로 뭐죠? 검사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으니까 그 인재풀로서 자기가 두 눈으로 검증한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